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너머 세계와 저 너머 세계 둘로 이루어져 있단다. 이 너머 세계엔 우리가 살고 저 너머 세계엔 신들이 산단다. 수국의 물이 붉어졌으니 준비를 하시랍니다. 대체 신계 왕이 되는 것과 인간이 무슨 상관이라고 신석을 인간계에 갖다 두는 거야? 사람 말을 안 믿어 받았다니까. 야 이 도둑놈아! 다음에 보라도록 하지. 나는 하백이다. 어디냐고 이 방구야. 나는 하백이다. 사람인가? 난 물의 신 수국의 착이라고 하는 거야? 그..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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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좀 와 나 일어나서 가 가만히 있어 가만. 삐졌어요 명품 아니라고. 입을 사람 태가 명품이구만. 하백이 왔다. 슬슬 지루할 참이었는데 재밌겠네. 미스터리 스릴러 서스펜스 장르로 넘어가 볼까? 난 신이야. 배고픔 같이 구질구질한 건 못 느껴. 제가 오늘 신을 만났거든요. 신의 은총을 내리니 깨어나라.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또다시 나타나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. 이대로 가면 난 널 놓을 거야. 버린다는 뜻이야.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. 이게 누구야? 세운을 대 3초 여신 아니야? 언뜻 보면 여신인데 3초 뒤에 보면 그 연아 아빠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아? 길거리 온갖 노숙자 거지들 고아들 데려와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공부시키고. 아, 당신 뭐야? 왜 내 여자 뒷공무니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혀? 내 여자? 그래, 저 여자 내 소속이야. 신은 뭐든지 할 수 있죠. 종으로서 네 의무를 잘 이행하면 그쯤이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. 만들어줘요? 금도 만들어줄 수 있어. 금이요?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빌붙으려고.